허재혁 도전자 대 우성재 도전자의 대결입니다. 엄청 흥분돼요. 제 정신, 몸 모든 것 집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땐 넘기고까지 안 가. 대부분 안 가. 타격은 무조건. 우리 팀 다 져서 좀 힘이 안 났어요. 부담도 많이 됐고. 하나라도 남아야 된다, 성재, 알았지? 걔가 무조건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됐어, 길었어. 그렇지? 그렇지, 이렇게 되면 네가 힘이 좋잖아. 확 집어,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. 찌그러진 쪽으로 무조건 끼우는 거야. 나머지는 그냥 갈기는 거로. 너무 이제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가니까 우성재만큼은. 야, 저 팀 이제 너만 이기면 전멸이야. 전멸시켜. 아, 좋다. 허재혁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아,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 이게 그 독특한 컬러 때문에 아, 워낙 사실상 아, 이 선수는 뭐 컬러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걸 검증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 아니겠습니까? 굉장히 좀 좋은 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전자입니다. 자, 우성재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. 일단 발전에서 신유섭 도전자를 이기면서 이제 8강에 진출을 했죠. 딴 것보다 일단 런던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부분이 많은 팬들에게 상당히 좀 기대감을 높여주는 모습이었죠. 복싱 국가대표의 주먹맛을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화이팅! 보여줘, 성재야. 보여줘, 괜찮아. 이거. 하나! 오케이! 경기 운동했습니다. 허재혁 선수, 우성재 선수 경기. 자, 한 방의 그 파괴력에 대한 경기를 충분히 필요한 우성재 선수인데요. 그래서 스텝을 살리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카운터를 치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. 아무리 그. 가다 우 완벽해 우리 선. 오 좋았어요. 와 잘했어. 지금. 안 조심하고.